죄송하지만 공약 발표 직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소식이 들려서 그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에 빈소를 찾으셨는데 조문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. 그리고 네, 우선 전두환 씨라고 하는 게 맞겠죠. 대통령 예우는 박탈당했으니까요. 아, 지금 내가 처음 듣는 말씀이어서 제가 좀 생각을 정리하고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망에 관해서 한마디만 짧게 말씀해 주세요. 말씀을 자꾸 물어보시니까 해야 되겠죠. 일단 전두환 참 이 전두환 씨 사망과 관련해서 잠깐 생각해 본 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전두환 씨는 명백하게 확인된 것처럼 내란 학살 사건 주범입니다. 그런데 이 수백 명, 최하 수백 명의 사람을 살상했던 자신의 사적 욕망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찬탈했던 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국민께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. 이 중대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. 참으로 아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미완 상태인 광주 5.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당시 사건 관련자들의 양심 선언을 기대합니다. 네. 혹시 다른 거 있으신가요? 네? 아, 조문할 거냐? 현재 상태로는 아직 조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.